안녕하세요. 아시아경제 이현경입니다. 오늘부터 대선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. 저는 지금 서울역 사전투표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사전투표는 5월 9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.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한 개씩 총 3,507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저와 투표하러 함께 가실까요?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지나가는 길에 저 여기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들리게 됐어요. 연휴라 계절 방학을 맞아서 서울에 이제 체험하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이런 조기 대선은 없는 그런 대통령이 차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항상 정직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민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사전 투표하는 게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. 이게 본 투표보다 더 쉬워졌어요. 이게 신분증만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투표 용지가 나와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넣으면 이제 본인 인증, 이게 지문만 이게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그냥 똑같이 찍고 나오시면 돼요. 꼭 사전 투표하고 가세요.